거센 바람 불어오겠지. 네, 여기는 저 백악관 앞입니다. 네, 여기 보이는 미국 7대 서민 대통령 출신 앤드류 잭슨 스테이션 동상 앞이고요. 뒤에 보이는 게 지금 현재 트럼프가 살고 있는 화이트하우스예요. 대한민국 청와대보다는 약간 작죠. 아마 여러분들 사진을 볼 때는 화이트하우스가 매우 크게 보이는데 실제 와보면 작습니다. 자, 제가 대한민국에 출식하면 안 되는 이유 이런 것까지 해서 내부자 정보, 정보의 불평등, 내부자 정보의 통제 시스템, 대한민국 주시장과 미국 시장의 차이점. 미국 같은 경우에는 SEC에서 하지만 역시 마찬가지 우리나라도 한국 거래소가 나름대로 관리를 하고 있죠. 정부의 권한을 이양받은 민간 기관이에요, 한국 거래소가. 자, 거기서 하는데 적극적으로 미국보다 감시 기능이 약하다. 저 내부자 정보. 점점 우리나라 정보 시장도 규제가 점점 선진화되고 있죠. 과거에 내부자 정보 이용이라면은 정보 생산자와 수령자 1차만 책임을 졌는데 저 공시 담당자나 공시 책임을 지고 있는 경영자 또는 M&A 계약을 맺은 갑과 을과 또 그 정보를 들었던 A까지 모두 처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양불 규정이 미국과의 차이예요. 미국은 정보를 준 자와 받은 자를 역시 처벌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양불 주 처벌하고 있지만 그 처벌 수위가 미국 같은 경우에는 횡령 배임과 마찬가지로 내부자 정보는 심의를 열어서 아주 25년에서 7년 정도 형을 때리는 반면에 한국은 벌금형으로 가는 경우가 많고 단속도 횟수에 비하면 점검범죄 횟수에 비하면 아주 약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한미약품 경우나 아주 심각한 악재가 있을 때 내부자들이 먼저 팔고 나간다든지 또는 그런 정보를 이용해서 공매도 세력이 또는 대차 세력이 이익을 얻는 경우가 있고요. 또는 기관 투자가가 악재 정보를 먼저 알고 사전에 매도하는 경우 또는 횡령 배임을 앞두고 있는 또는 상장 폐지를 앞두고 있는 기업의 대주주 또는 주요 주주가 상장 폐지 전에 매도를 추구하는 경우가 많은데 채권 행사에 의한 반대매매다라고 하고 법원의 감시를 피해가는 것이 대한민국 채권시장 현실입니다. 미국 시장은 똑같은 규정과 제도를 이행하고 있지만 미국은 보다 더 타이트하고 자율적으로 잘 짓고 있는 반면 한국은 그렇지 아니하다. 이런 차이점 때문에 아직은 대한민국에서 주식 투자를 안전하게 개인 투자가가 할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천기노인 채널 구독하게 눌렀나? 좋아요 눌렀지? 계속 가는 기다. 배신은 없다. 네, 안녕하세요. 음악과 술, 운동, 낭만이 있는 주식 기법 재테크 공유 학습 사이트 다음 검색창에 천기 주주 클럽. 저는 천기노인입니다. 이번 방송은 대한민국에서 주식을 하면 안 되는 이유 7가지 중에서 제 3편 정보의 비대칭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 동영상은 미국 백악관 앞에서 촬영을 한 거죠. 그거를 다시 제가 한국에 있는 사무실에서 글러줬고 그것을 제가 아프리카 방송으로 올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제시 리버모어라는 투자가 말을 한번 들어봤을 겁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빨리 단기간에 큰 돈을 벌었고 역시 가장 빠른 시간 안에 그 큰 돈을 다 날려버렸죠. 결국 맨 마지막에는 근총으로 생을 마감하게 되는데요. 제시 리브모어는 1877년에 미국 매사추세츠 액턴에서 가난한 농부의 자식으로 태어나게 돼요. 15살에 처음 주식을 거래하게 되죠. 한국으로 치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일거예요. 여러분들 알고 있는 워렌 버핏도 또는 역시 마찬가지로 제시 리브모어도 아주 어린 나이부터 주식을 하게 돼 있죠. 미국은 개인 투자가 그 마을에서 주식을 잘한다 그러면 펀딩이 가능합니다. 한국은 안 돼요. 자본시장법에 관한 법률 위반을 걸립니다. 일단 15살에 3달러 가지고 주식을 시작했어요. 거기서 자기가 트레이드의 꿈을 감고 아주 큰 성공을 이루게 되죠. 그걸 역시 내부자 정보에서 큰 돈을 벌었다. 결국에 내부자 정보에 의해서 망하게 됩니다. 절대 정보에 현혹하지 말라는 말을 남기고 생을 마감하게 되는데요. 제시 리버모어가 정보매매라는 것은 아마 사실상 2000년 초반이죠. 그때 여러분들 아마 1999년, 98년도에 천리안 하이텔이 있다가 2000년에 뭐가 있었냐면 ARS 정보가 있었어요. ARS. 뭐, 정보 사설 정보지에서 찌라시를 내고 팩스로 막 돌리고, 나름대로 그때는 미쓰리가 초창기가 돼가지고 나가고 ARS로 사설 정보지가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부티커 등을 통해서 엄밀 내부자 정보가 생산되기도 하고 또 재가공되기도 하고 재판매되기도 하고 널리 널리 유통이 되었죠.
주시장 정보라는 것은 뭐 테마주 정보나 주식 수급 정보, 재료 정보, 기관 외국인 동향 정보, 그 다음에 공시 정보 이런 내부자 정보라는 것이 엄연히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정보 생산자와 정보 소비자의 계급 차이에서 나오는 불공정으로 또는 이에 관리 부재, 즉 금융 당국이죠. 한국 거래소와 금융감독원. 원래 금융위 밑에서 금융위의 기능을 금감원 대행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공무는 아닌데, 거래소나 금융감독원은 공무는 아닌데, 정부의 권한을 이양받아서 정부 일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적극적인 투자자 보호 활동보다는, 약간은 좀 아쉬운 그런 활동을 하고 있지 않나. 그런 차원에서 대한민국에서 주식 투자하면 안 된다. 이런 이유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제가 대한민국에 주식 투자하면 안 되는 이런 것까지를 주식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한다고 그러면 이러이러한 점을 조심해라. 이런 차원입니다. 그리고 가급적 주식 투자는 모르겠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이왕 주식하고 있으면 공부 열심히 해서 위험성을 알고, 절대 여유자금 가지고 또 공부를 열심히 하고 충분한 준비 학습 이후에 주식을 해야 되지, 너무 어린 나이에 준비도 없이 누군 말을 듣고 자기 평생 모은 돈을 밀어넣는다든지 또는 빚을 낸다든지 그렇게 하면 아주 힘들다 이 이야기입니다. 아마 대한민국에서 아직은 주식투자 인구가 적어서, 물론 산업이 발전되고 경제가 발전되면 주식투자 인구가 증가하겠죠. 아직은 주시장이 양적인 성장이지만 질적인 성장이 약하다, 저 투자자 보호 약하다, 이런 점이 있다. 이 점 반드시 아시고 제 방송을 듣길 바랍니다. 꼭 여러분들에게 주식 투자하지 말라 이런 이야기는 아니고요. 이런 리스크가 있으니 조심하시라, 그런 이야기로 받아들이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이거예요. 정보 생산자의 모럴 해저드와 금융당국의 감독권 및 법적 처벌 수준 너무너무 미미합니다. 저 상장 폐지 전에 자기 주식 팔아먹은 경우 예를 들어봤는데요. GMR 머티리얼즈죠. 옛날 사명 스틸랩 이소시즈예요. 2015년도에 3월 17일날 매매 정지됐어요. 근데 이 회사를 공신을 찾아보며 내부자가 매도를 하게 됩니다. 보면 상당한 주식을 팔아먹죠. 보고자 강진수, 서재서, 뭐 강병찬 쭉 있어, 서재영 장래 매도가 쭉 나오잖아요. 이 이전에 상영건설 인수한다 주식이 상당히 많이 올랐어요. 그 이후에 내부자 주식을 팔고 조금 이따 정지를 먹게 돼요. 그럼 이게 분명히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들어가 보면 어떤 내부자가 상폐 사실이나 또는 악재를 사전에 알고 매도하는 경우에 내부자 정보에 의한 손실 회피 복지로 팔았기 때문에 위법 사실이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종목도 역시 법적 처벌을 받은 경우가 없죠. 예를 제가 GMR 머티리얼즈, 즉 과거 스틸랩 이소시즈라는 예를 들었지만 이 종목뿐만 아니고 대개 상장 폐지 전에 내부자가 주식을 팔아먹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금융당국에서 조사는 들어갈 거예요. 들어가면 또 그쪽에서도 변호사를 고용해서 항변을 하겠죠. 그럼 이게 잡아내기 힘들다는 거예요. 즉 자기들은 상폐될 줄 몰랐다, 팔았다 이렇게 하면 그만인 거거든요. 알 수가 있던 부분인 것 같아요. 이거를 일단 주시장에 이런 게 존재한다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이 종목은 나중에 또 회사를 매각을 하게 되죠. 아주 살인적인 감자를 하고요. 살인적인 감자를 하고 다시 또 액면가 500원에 인수자 및 채권자에게 주식을 발행해 줍니다. 회사 기업 거래제게 되면서 500원보다 훨씬 더 높게 시작했거든요. 아마 3천원 정도 시작했을 거예요. 상당히 많은 또 이득을 얻게 되죠. 이것도 기업회생제도가 잘못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대표적으로 여러분들 대한전선, 그 다음 상상인더스트리, STS 중공업 이렇게 들면 될 겁니다. 채권자가 예를 들어서 국채은행, 산업은행이나 하나은행이나 여러가지 은행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대주주의 부분에 들어가요. 걔들이 감자를 하게 되면 감자 동의를 들어가요. 또는 회생을 동의를 해요. 그죠? 관계인 집회 때. 관계인 집회 동의를 해가지고 걔들의 유리한 매각안을 가져갑니다. 주주들은 거의 죽는 거예요. 그 자기들이 관리를 잘못해가지고 은행이 빌려준 채권을 회수하려고 아주 조금이라도 손실을 줄이려고 아주 살인적인 감자 이후에 액면가 500원에 유상증자를 채권을 주식으로 받아가게 되죠. 출자자나 500원에 받아간 걸 3천원에 서울 주주 원가 4만원인데
3천원 받아가면 앉은 자리에서 6배 벌죠. 600%. 그만큼 손실을 또 채권에 대한 손실을 보전받는 격이에요. 주시장 옆밥 까먹는 것도 아니고 채권 출자제나 상당히 불합리한 겁니다. 이게 잘못된 말씀드리고요. 또 여러분도 아마 신라젠 아실 거예요. 2019년에 가장 개인 투자가들에게 바이오주가 초창기 때 좋았다가 다 죽여버렸죠. 한미약품, 한미사이언스, 신라젠 거의 초죽음입니다. HLV, 코롱생명과학, 코롱티슈진. 임상 실패를 알고 사전에 임원의 주식을 팔게 되는데요. 그 금액이 무려 2,500억 원이에요. 지금 물론 검찰 수사는 들어가 있다고 그래요. 이것도 아마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봐야 되겠지만 고소되는 경우는 제가 이따가 주식시장에서 보면서 횡령 배임이나 내부재정보 이용해서 잡히는 경우는 3%도 안 되더라고요. 그 3% 중에서도 주식시장에서 그 회사를 한수되는 경우는 10%도 안 돼요. 0.3%만 회사에 한수된다. 이렇게 통계학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코롱 TCG도 그렇고 신라젠도 그렇죠. 2,500원에서 주식을 엄청나게 팔아버렸습니다. 팔아버려 그 뒤에 완전 점만가 맞아버리죠. 9,000원까지 빠지게 돼요. 9,000원까지. 그죠? 엄청나게 팔아버립니다. 저 미공개 정보용이나 시세 조종이나 부정거래, 보고의무 위반에 대한 유형별 혐의권 수통보가 해를 가면 갈수록 늘어나지만 이게 과연 후속으로 이어지고 또 그 회사로 한수가 되는 경우는 아직 드물다. 저 정보의 비대칭성, 이를 위한 불법, 사법당국의 계속된 난수가 증가하는 불법, 고속되는 경우는 약하고 양행 기준이 약하다. 그럼 또 제가 이거를 또 사법당국의 이런 부분을 제가 남부지방검찰청에 가서 제가 문의를 해봤습니다. 횡령배임에 대한 단죄가 이렇게 약합니까? 라고 하니까 그때 검사님이 하신 이야기가 있어요. 횡령배임은 아주 애매한 부분입니다. 기업의 경영활동이고 또 경제활동인데 그걸 무조건 회사에 누르키실 때 구속시켜버리면 저 경제활동이 안 돌아간다. 그래서 여러분들 생각하는 만큼 이 법적 처벌을 어떻게 좀 뭐 딱 일목요연하게 일률적으로 가기 힘들다.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이제 법이라는 것이 형식적 법에서 실질적 법적 처벌로 가면 여러 가지 요소도 고려되는 게 맞습니다. 맞지만 그래도 금융시장은 우리가 2019년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과거 2009년보다 또는 1999년보다 또는 1989년보다 아주 상당히 많은 발전이 있다고 봐요. 점점 나아지고 있겠죠. 오늘 2019년 우리가 이렇게 느끼는 정보의 비대칭성에 의한 개인 투자가의 불합리함이 내일 우리 자식들에게 더 좋은 미래를 줄 것이라 저는 생각하고요. 오늘 우리가 흘리는 피, 내일 우리 아이들이 그거 피가 나중에 좋은 제도가 되어서 더 좋은 금융질서 시장에서 매매를 할 수 있는 환경이 되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여러분들에게 대한민국에서 주식 투자하면 안 되는 이유 17가지 중에서 제 세 번째 이유 정보의 비대칭성 강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청기노입니다.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구독하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펫!